사랑하고 사랑했던 저의 초다이를 잃었던 무능한 엄마입니다. 2012년 9월 18일,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던 엄마 은수 씨. 창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가 부산해졌습니다. 지수야, 밖에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무슨 일 있나 봐.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밖에 나가보고 싶었다는 은수 씨. 그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도착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은수 씨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 보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사람, 아들 승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겼던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억장이 하는데 사진을 찍더라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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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왜 그때 미치지 않았을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들 승재가 투신을 한 겁니다. 승재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시간 전에 승재랑 같이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었거든요. 아, 잘 먹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승재는 늘 엄마에게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힘들지? 아니, 우리 아들인데 뭐가 힘들어? 에이, 어깨 안마 서비스. 평소와 다름없이 많이 웃어주던 그날의 승재. 우리 아들 효자인데? 아이고, 당연히 효자죠. 승재야, 10시야. 준비해서 과외 가야지. 응, 엄마. 응? 늦은 밤 과외 시간에 맞춰 서둘러 나가면서도 엄마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과외를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야 되는데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그러더니 현관문 닫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한쪽 눈 감으면 윙크를 웃으며 윙크를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승재가 아파트 단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있었던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승재는 아파트 23층과 24층 사이 비상창문을 통해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아파트 1층에 있던 장독대가 깨져서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온 경비원이 승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승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승재가 투신 당시 손에 꼭 쥐고 있던 뭔가를 발견합니다. 승재가 남긴 종이 한 장. 승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종이입니다. 승재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뭐였을까요?
엄마, 유서는 내 핸드폰에 있어. 핸드폰은 책상 오른쪽 서랍에 있어. 혹시나 자기가 써둔 유서를 발견을 하지 못할까봐 휴대폰 위치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